청소년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다양한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2016 제주 진로직업 박람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제주 진로직업 박람회는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과 제주진로진학상담 교과 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현재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45개 중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7천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자유학기제 대상인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보다 효율적인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년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체험 시간적 제한도 많았고요. 또 깊이 있는 체험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라는 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진로직업 박람회에는 37개 기관단체가 42개의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참여 학생들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직업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진정한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DNA를 막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생물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DNA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 꿈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서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은행원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서로의 통장을 발급해주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업무 보는 언니 오빠들이 멋있었는데 이번 직업 체험하니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 밖에도 미래 직업 20선 전시와 댄스 로봇 체험, 모션 캡처를 통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VR 체험, 특성화고 입학 전형 안내 등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는 2016 제주 진로직업 박람회. 올해 주제처럼 청소년들이 현재에서 미래를 찾게 된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